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불닭 쫄볶이, 그리고 핫바 다 쓰러 왔습니다. 그럼, 렛츠고! 오늘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. 바로, 이겁니다. 이게 뭔지 아시죠? 팽이버섯. 제가 팽이버섯 식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오늘은 쫄볶이 소스에 이렇게 넣어봤어요. 쫄볶이 두개 끓이고, 그리고 팽이버섯 두 봉지 넣었는데 소스는 네 봉지를 넣었어요. 그러면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. 소리 진짜 좋죠? 식감도 예술인 것 같아요. 자, 하나 더. 이 불닭 쫄볶이 소스가 진짜 제 취향인데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르게 좀 시도해봤어요. 자, 이제 불닭 볶음면. 같이 먹어봐야겠다. 이건 치즈. 소스를 네 개나 넣어서 그런가 말도 잘안 나오네. 맛있다 근데.
팽이버섯 소리 되게 괜찮죠?